전반적으로 저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실력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글로벌하고 견줄만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도 이제 백신을 이제 자체 개발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저희처럼 일반 이들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실력이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더나나 파이자라든가 아스트라라든가 뭐 소위 빅파마들이죠, 글로벌하게. 뭐 시가총액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또 업력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볼때 미국에 기반한 또는 유럽에 기반한 회사들 또 일본도 좀몇개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견주어 볼때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상황들이 조금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술 수출을 이렇게 쭉 하고 있지 몇번 않습니까? 물론 했죠. 이제 회수도 되기도 하고 네, 중단도 되기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글로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빅딜,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빅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벌써 작년에 10조 원 정도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6조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소위 메디컬 언맷니드, 언맷니드가 많은 미충족 수요라고 하거든요. 많은 쪽 항암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뇌질환 쪽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 수준 기술력이 좀 올라 있다라고 이제 이런 지표 즉그 기술 수출에 대한 규모로 보면 그렇거든요. 시적으로 2018년에는 아시아권에서 빅딜이 8개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우리 기업들 5개를 성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데 이제 우리 그뭐 국민들이나 시청자들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글로벌에서 1등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도 1등 아니면 취급하지 말라 하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치료제와 뭐 백신은 말할 거에 없겠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소위 퍼스트 인 클래스와 같은 혁신적인 그러한 신약들을 내놓아야만 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긴 호흡을 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발기간이 뭐 10년에서 뭐 15년, 뭐 3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의 R&D 자금이 투여되는. 그래서 미국 FDA에서 허가된 거 보면 손바뀜이 거의 70%가 개발자와 그다음에 허가자가 이제 바뀐 게한70% 정도 되고 있다는 이제 통계를 10년치 통계를 봤는데요. 그렇듯이 이쪽 분야의 제약바이오는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기업들 중에 아주 꾸준하게 뭐 항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한 기업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기술 수출의 간접적인 데이터로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직접적으로 이제 글로벌 임상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가치 있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그 비교할 때뭐 등치나 네, 아니면 맞습니다. 업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처지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상당한 수준에 있고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솔직히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스위스가 대표적인 우리의 벤치마킹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위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이랑 뭐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 뭐 시계 정도, 정밀 기계 정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위스는 대표적인 제약 강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바티스, 로슈, 뭐 론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그 스위스의 수출의 40% 이상을 제약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스위스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 바로 제약 산업인데 이 제약 산업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은 굉장히 휴먼 리소스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로 해가지고 IT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사람 중심이었고 뭐 일본 이제 반도체 같은 대규모의 어떤 정밀화된 플랫폼이 뒷받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고부가 가치의 그러한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라고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으로 가장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적 자원, 네. 인적 자원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스위스처럼 제약 강국이 될 수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행보도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네, 네. 예전에 뭐 제약 바이오 산업 하면 키워드가 네. 내수 중심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제네릭 복제약 중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강한 오너십으로 해서 몇몇 회사만 끌고 간다라는 네. 그런 인식된 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변화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소위 빅3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바이오 헬스, 뭐 제약 바이오가 거의 메인이겠죠. 그리고 또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정부에서는 우리의 미래에 가장 뭐 큰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제 쭉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과를 이룬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수출은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전 산업에서 보기 드문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R&D 투자 자금 자체도 이런 빅3와 같은 측면에서의 집중으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VC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ICT를 뛰어넘어서 바이오 쪽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한 25% 이상의 포션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치는 굉장히 낮지만 주식 가치와 함께 이러한 그 미래에 투자한 그런 VC들 보게 되면 미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러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분야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공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특히 이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사이클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되면서 국민들이라든가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지금 현재 개발하는 그런 신약 개발 기업들 보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런 기술력 이런 거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약간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신뢰를 잃었다. 일반 투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이 백신뿐만 아니라 네, 항암제 뭐 이런 것들 면역 질환 치료제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왔을 때 보면 늘 보면 된다. 그리고 저는 막상 뭐 글로벌 임상 가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반복하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건가요? 이게 확률이 만 개 중에 하나 정도 성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일반적이고요. 뭐 AbbVie는 뭐 하나 휴뮤라만 하더라도 한 품목이 1년에 16조 원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부가 가치가 있는지 대신에 이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지만 그만큼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버블이 심하고 그런 가치가 굉장히 뭐 낮지 않은 사기가 네, 뭐 그런 영화에서도 좀 그런 거 언급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도 뭐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뭐 글로벌 측면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그 항체 쪽에 바이오시밀러를 포스트 무브로서 역할로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삼바라든가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기업들을 보면요. 특히 뭐 SK바이오파움 같은 게 미국 FDA에 가장 어렵다는 CNS 계통, 즉 그 뇌질환 쪽에 두 건을 신약으로, 혁신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FDA 3상이 됐죠, 그죠? 3상에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약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생명주기라고 하죠. 라이프사이클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막 출시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이렇게 낮긴 하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하게 되면은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가시권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산업 육성법이 2011년에 제정이 됐고 2013년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15년에 과거에 기술 수출했던 그런 규모보다 상당히 뛰어넘는 조 단위로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약은 이제 미래 가치고 이제 되면은 그만큼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 측면에서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제약산업 육성법 측면에서의 본부처로 아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지원이 오늘의 그 성과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기술 수출했던 품목들이 이제 뭐 실패도 하고 뭐 회수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거기에 한두 개, 서너 개 정도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50대 클럽에 바로 둘 수 있는 뭐 보면은 50대 제약 기업이 들려면 글로벌 측면에서 한 3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컨텐츠 점프할 수 있는 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업이 아주 신생이었지만 컨텐츠 점프하는 회사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이번에 모더나도 큰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컨텐츠 점프한 사례고요. 뭐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암젠, 암젠도 이제 컨텐츠 점프 뭐 파괴적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전 산업을 거쳐서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소위 말해서 제넨텍, 뭐 이제 로시랑 합병이 됐지만 제넨텍, 뭐 스위스의 액츄리언, 미국의 버텍스, 뭐 이런 회사들은요, 굉장히 뭐 빠르게 뭐 이렇게 급상승한 회사들인데 거기에 굉장히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러한 강점은 소위 말해서 혁신 신약을 중심으로 한 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와서 그걸 바탕으로 뭐 글로벌하게 확대하는 소위 암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에 출발은 뭐 자체 개발한 에스트로포이틴이라는 자체 개발 항암 보조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혁신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런 벤치마킹만 잘 한다라고 하면 하나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하나를 잘 완성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성공 모델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 제약 바이오 산업은 워낙 뭐라 할까 이게 성공하기만 하면 수익성이 워낙 좋잖아요. 네, 마진율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한 200조 훨씬 넘죠. 네. 그런데 이제 순수익이 한 13조,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길리아드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뭐 예전에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은 거의 30조 정도인데 순이익이 15조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가 특허 보호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수익이다. 이번에 이제 머크, MSD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보면 굉장히 9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치료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독점권 차별화, 이제 뭐 경쟁 약물이 나오면 이제 가격이 당연히 다운될 거고요. 이제 초기에 나온 거는 독점권을 갖고 그만큼 혁신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 그 제약산업을 보면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또 기저에 보면 이제 위탁 생산하는 CMO 업체들이 깔려 있잖아요. 네네. 저희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걸 보면 이 위탁 생산 CMO 쪽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탑티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저 상당히 사실 이게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CMO 비즈니스는요, 위탁 생산은 3D 업종이었습니다. 소위 돈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의 트렌드 자체가 소위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외부 자원을 잘 활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같이 분위기가 맞물렸고, 특히 이제 바이오의약품은 또 새롭게 시설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물들은 또 요즘 맞춤형이라든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대량 생산에 막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위탁 생산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반도체 그
어떤 아주 그 잘 지어진 공장의 플랫폼을 그대로 송도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통해서 이제 제3공장, 제4공장까지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만 봐서는요, 거의 기존에 있던 베링거 인간화함이라든가 론자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 수준에 뛰어넘는 바이오 생산 허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CMO 비즈니스 자체도 굉장히 또 주목받는 이렇게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SK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성의약품을 중심으로 뭐 유럽에 있는 그런 글로벌 생산기지를 인수를 한다든가 미국의 생산기지를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동의 공장을 대규모 확대를 한다든가 또 다른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SK그룹 차원에서도 또 합성의약품 바이오품 중심 생산 그런 기반을 갖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CMO 비즈니스로 해서. 네.